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밋밋하냐? 아, 밋밋해. 그치, 부들아. 안 되겠어. 특별한 사진관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 가자, 부들아. 평범한 사진은 이제 그만. 난 이제 특별한 사진만 찍는다. 한 장에 녹아든 다양한 즐거움. 별난 사진관들로 지금 초대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역리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최근 인생샷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소문대로 입구부터 다양하고 많은 소품들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색다른 시간, 특별한 감성을 책임질 이곳. 셀프 촬영도 문제 없습니다.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홍분홍하고 정말 예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컨셉을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형 전시관입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저 혼자 와가지고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팀장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삼각대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셀카봉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면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혼자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같이 찍으러 가보실까요? 네, 같이 가보시죠. 사진 찍기 전 들려야 할 곳은 바로 의상실. 컨셉과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옷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꾸밀 수 있지만 너무 다양해 행복한 고민이 묻어나는 공간. 우와, 옷 정말 많다. 역시 컨셉 스튜디오라고 하더니 경성 옷도 있고 교복도 있고 웨딩드레스도 있네. 뭐 입지? 다 입고 싶은데 나 뭐 입어야 되지? 아, 이거 입어야 되나? 아, 이것도 이쁘고. 찾으세요. 아니, 컨셉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활발한 교복을 입고 촬영하시기에 아주 좋을 듯 싶은데 어떠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어볼게요. 네. 아우, 오늘 제대로 물 만났네요. 지나온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진 스튜디오. 이곳의 장점 중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비싼 스튜디오 대여 없이 저렴한 가격에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공간은 물론 의상과 메이크업까지 제공이 됩니다. 컨셉 스튜디오 와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육지에서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여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런 데 와서 사진 찍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애가 좋아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옷 입고 예쁜 방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좋아요.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번엔 컬러 테라피 해보실까요? 자신에게 맞고 좋아하는 색을 찾아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색에 맞춰 꾸민 방에서 마치 화보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캐파! 우리 완창! 마치 우리가 다 중학교 1학년이 된 듯한 느낌인데 평소에도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서 많이 찍어요. 친구들이랑 찍었을 때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거기서 교실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노니까 되게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다양한 시대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하루를 특별한 기억으로 장식해주는데요. 나의 예쁘고 다양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굿!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연예인이 된 것처럼 화보 모델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부들이도 이런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사진, 걱정 마세요. 이것은 제주도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사진 스튜디오인데요. 사랑스러운 동물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반려인들에게 인기 만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이 반려동물 스튜디오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최초 반려동물 스튜디오예요. 반려동물 스튜디오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반려동물들 같이 뭐 견주분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셨어요? 증명사진 스튜디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반려동물을 찍어주게 된 진섭 씨.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진을 보고 반려동물 전문 사진관을 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은 작업을 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급하신 사진이나 뭐 여기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직접 바로 작업해서 보여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촬영하고 돌아가시면 작업을 다 해서 그 다운로드 링크를 문자로 배송해드리거든요. 그럼 A컷이랑 나머지 B컷도 전부 원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죠? 팁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해주셔야 자리가 이쁘게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막 울퉁불퉁한 건 제가 또 포토샵으로 만져드리기도 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리고 강아지랑 견주분이랑 커플 아이템이나 뭐 색상 같은 걸 맞춰주시면 되게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아지가 앉아나 기다려를 할 수 있으면 사진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남기고픈 가족의 마음을 담는 사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순간을 위해 옷도 맞춰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요. 기다려. 아, 놀라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좀 이게 빵빵 터뜨릴 때니까 익숙해지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여기 간식. 여기? 금방? 금방? 간식? 여기 있네. 금방 앉아. 오, 지어주세요. 좀 더 많은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사진 촬영.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담은 사진은 두고두고 간직할 추억이겠죠.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낯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빠르게 잡아냅니다. 강아지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떻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남길 바라세요? 이제 아무래도 반려견이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인생 끝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도. 그래서 이제 서로한테 사진이 남는 것처럼 뭐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끝까지 좀 마음속에 서로가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는 일이 일상이라고 할 만큼 편하고 많아진 시대. 특별한 곳에서 추억이 되는 사진으로 기억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수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찰칵! 특별한 사진관으로 놀러오세요.